buyurun gelin. Balıkları kızartacağız, onu görün. Buyurun gelin, buyurun gelin.저를 위해 낮에 잡은 물고기를 손질하고 계셨는데요. 싱싱한 생선은 소금 간만 살짝 해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불 붙는 모습에 눈이 번쩍, 지글거리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이는 생선 조리법. 아유, 아주 잘 익었어요. 바삭바삭하게 먹음직스럽게 아주 잘 익었네요. 행복한 저녁 밥상을 함께하며 고대했던 생선 튀김 맛을 봅니다. 진짜 바삭바삭하고요. 아까 소금을 뿌리셔가지고 아주 간도 딱 맞고요. 진짜 맛있어요. 암자, 이쪽 배제. 염장한 거위 고기는 이 마을 사람들의 겨울 식량으로 중요한 날에 먹는 귀한 재료랍니다. 가을에 잡아 겨울에 말리고 뜨거운 물에 넣어 익혀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념을 발라 오븐에서 굽는 하나의 과정을 더 거치게 되는데요. 음식의 천국이라 불리는 터키에서 다양한 요리를 먹어봤지만 염장한 거위 요리는 처음 봅니다. 야, 이 사진 보세요. 이 다리는 또 가장 연장자한테 드리는 거래요. 거의 우리나라랑 문화가 비슷하죠? 아직도 너무너무 뜨거워요. 야, 잘 익었죠?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카르스 거위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담긴 거위 요리의 맛이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요. 정말 간이 짭짤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껍질이 지금 이렇게 막 그 잘 익어가지고 또 바삭바삭하고 두 개가 잘 조화가 돼서요. 정말 맛있네요. 오랜 세월 같이 인형을 만들며 한 가족처럼 살아온 소안 마을 사람들. 이분들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터키 전통 음식 케밥입니다. 쉬시는 터키어로 꼬치를 의미하는데요. 꼬치구이에 밀밥과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송어를 석쇠에 넣고 굽는데요. 굽는 동안 살이 마르지 않게 올리브유를 틈틈이 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구운 송어구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근사한 아침 식사를 즐겨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열립니다. 개봉 박수! 야! 와!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는데요? 자, 이제 초종닭이 나옵니다. 육중하고 단단해 보이는 데느질리 통닭구이. 껍질도 아주 그냥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땅속 화덕에서 장시간 구워 보기 좋게 익었습니다. 아, 정말 살이 아주 연하고요.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느끼하지도 않고, 야, 진짜 맛있네요. 냄새로 유혹하는 음식 골목.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미디의 돌마라 불리는 홍합밥입니다. 삶은 홍합에 양념한 밥을 채워놓고 찐 요리인데요. 이 지역에 살던 그리스인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자, 홍합 지금 1리라 내니까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숟가락이래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으면
먹어야 되지. 기름에 비빈 홍합밥. 진짜 고소하고 새콤하고 진짜 맛있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튼 맛있어요. 아무래도 제 취향에는 이 고등어 요리가 제격일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도 빵 사이에 채소와 고등어를 넣어 케밥으로 판매합니다. 비릴 것 같지만 비리지 않아요. 여기 지금 야채가 들어있어가지고요.